이 산림청은 앞으로 경자림 육성 단지라 하더라도 인공조림지나 선도산림 경영 단지가 아니면은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국유림 내 버섯과 산약초 재배지에도 벌채 등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허용됩니다.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10만 제곱미터만 허용되던 산양삼 재배단지도 100만 제곱미터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